오소리 감투볶음을 만들겠습니다. 청양고추 3개는 송송 썰어주세요. 대파 반개는 어슷 썰어주세요. 양파 반개는 채 썰어주세요. 오소리 감투 200g은 적당 크기로 잘라주세요. 굴소스 한 숟가락, 참치액 두 숟가락,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맛술 한 숟가락, 후춧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 넣고 오소리 감투를 센 불로 볶아주세요. 오소리 감투가 절반 정도 익으면 야채를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. 야채가 살짝 익으면 소스를 넣고 센 불로 볶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